오늘은 이제 바로 고틀리 선생님 이어가지고 양지훈 선생님께서 강연을 맡아주시게 되었습니다. 양지훈 선생님은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 대한문화 루프 지금 디렉터로 활동 중이시고요. 또 사운드 아트 관련해서 많은 전시를 기획하셨고, 또 최근에는 페미니즘과 관련된 여성학자들 중심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제 1세대 페미니즘 미술사가라고 할수 있는 루스 리퍼드에 대해서 이제 강연을 할 예정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 제목은 아시다시피 독립 큐레이터 루스 리퍼드의 삶과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이어갈 것이고요. 강연 시간은 총 45분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연이 끝난 후에 짧게 Q&A 시간이 있는데, 저희가 뒤에 또 다른 강연이 이어진 관계로 혹시 강연 시간이 조금 모자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추가 질문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또 저희 유튜브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댓글로 남겨주거나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총 23분 참석하셨고요. 저희 이게 지금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좀 양해 부탁드리고, 그럼 저희 양지훈 선생님 모시고 강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소개받은, 잘 들리나요? 네, 소개받은 양지윤입니다. 오늘 5시부터 이슬기 작가님도 준 강연이 준비되어 있어서 바쁘게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스 리퍼드라는 큐레이터이자 저술가, 뭐, 액티비스트, 페미니스트 운동가, 굉장히 다양한 타이틀 제가 지금 공유드린 구글 서치만 보시더라도 라이터로서 본인을 더 인정, 본인을 더 구분을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어쨌든 저는 큐레이터로서 이제 루스 리퍼드라는 인물을 제가 보는 방법들 아니면 관심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우선 네. 그래서요. 오늘 이야기가 네, 여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퍼드 선생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미술계에 들어오게 된 과정이 1958년 뉴욕 모마에서 있었던 화재 사건이 있었고요. 이러면서 뭐 모네의 유명한 작업도 불타고 뭐 아무튼 이렇게 미술관의 도서관이 완전 뭐 전소된 부분도 있고 하면서 라이브러리안으로 처음 근무를 하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큐레이터들을 위해서 조사 연구를 한다든지 번역을 한다든지 참고문헌 목록을 정리를 한다든지 뭐 색인을 하고 교열을 한다든지 이런 업무로 이제 모마에서 근무를 시작을 하셨는데 그것들이 지금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큐레이터의 업무에 훨씬 맞닿아 있는 네,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생각을 해보면 제가 하는 업무들의 대부분이 이런 거의 라이브러리안의 이야기들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근무를 시작하게 되셨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전시 보조 업무에서 이제 같이 글을 쓰는 코멘테이터 아니면 크리틱으로 이제 좀 점점 더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우선은 이게 모마에서 준비를 했었으나 굉장히 전설적인 큐레이터죠. 카이네스터 맥샤인이라는 인물이 모마에 있다가 리퍼드 선생님하고 같이 전시를 준비를 했으나 그가 주이시 뮤지엄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결국은 주이시 뮤지엄에서 루스 리퍼드는 이제 글만 쓰는 정도로 참여를 하게 된 전시인데 이것들이 보면 그 당시에 이제 리퍼드 선생이 시작을 했었던 개념 미술, 미니멀리즘 아트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첫 번째 출발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오늘 이야기들을 자꾸 전시의 역사하고 맞닿아서 좀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은 것들이 이런 역사들이 쌓여서 지금 우리가 만드는 현대미술 전시가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좀다 같이 공유를 하고 상식이 어느 정도 공유된 상식이 되면은 좀더 나은 전시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60년도 주이스 뮤지엄에서 있었던 전시고요. 이런 전시들이 아직도 살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2014년에 Other Primary Structure라는 걸로 2014년에 주이스 뮤지엄에서 다시 재해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아까 이야기를 드렸었던 카이네스턴 맥샤인이 그 다음엔 또 모마로 옮겨서 그 전설적인 전시 중에 하나죠. Information, 정보라는 전시를 기획을 하는데, 이게 아마 올해 바젤에서 Information Again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재해석된다든지, 이렇게 전시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예술의 평가를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사회의 변화들을 읽힐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네,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어쨌든 그 전시했었던, 참여했었던 작가들 위주로, 루스 리퍼드가 이제 본인의 전시를 다시 꾸리게 되는데요. 이 Eccentric Abstraction이라는 특이한 추상, 이상한 추상이라는 전시이고요. 이 전시에서 보면은, 뭐, 에바 헤세라든지, 뭐, 별난 추상이라고 하네요. 에바 헤세라든지 루이스 부르주아 같은 당시 이제 여성 예술, 여성 조각가들, 설치 작가들을 같이 전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전시를 하겠다고 하니까 당시는 굉장히 미술계 서클이 작아서 그러면은 너는 꼭 캘리포니아에 가서 이 젊은 작가를 만나보고 이 작가는 꼭 전시에 초대돼야 돼 하고 했던 인물이 바로 브루스 나우만이에요. 그래서 브루스 나우만도 그렇게 해서 초대가 되고, 아니면 또한 가지 사실 그 루이스 부르주아를 초대하게 된 사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당시에 그 모마에서 그 근무를 모마에서 근무하던 리퍼드 선생에게 대학원을 갈 것을 권유를 하고 석사를 할 것을, 그리고 학비의 일부도 보조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선 꿈꿀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술사 석사를 NIU에서 받게 되면서, 그때 지도교수였던, 제가 이름을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지도교수였던 로버트 골드워터라는 남성의 당시 부인이 루이스 부르주아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했지만, 이제 그렇게 해서 작업을 뭐 빌릴 수가 있고, 이런 식의 굉장히 작은 서클에서 있었던 전시이고요. 이 전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전에는 루이스 리퍼드 선생이 대부분이 크리틱, 글 쓰는 사람으로서 조금 더 활동을 했다면, 이제 이 전시를 계기로 글 쓰는 기와 큐레이팅을 병행을 하면서 조금은 더그 융복합적인 비평가 큐레이터, 뭐 글쓰기와 큐레이팅 이런 것들이 좀 융합이 되는 예, 그런 계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혁신적이었는데, 그 혁신 파도의 대상이 그린버그식 모더니즘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린버그가 상당히 루스 리퍼드 같은 인물을 싫어하고, 그녀의 등장이 이제 미술계의 큰 악영향이라고 이제 대놓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네, 그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리퍼드 선생에게 관심 있는 지점이, 물론 그가 했던 전시도 관심이 있지만, 그 미술계 제도 안에서 그 제도 개선, 아니면은 그 제도 비판을 했던 액티비스트로서의 활동도 굉장히 흥미롭고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이 그를 제가 생각할 때는, 선생님은 싫어하시는 타이틀이지만, 독립 큐레이터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69년에 있었던 예술가 그룹들이 이제 모마라는 거대한 조직에 대한 demands, 그러니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예술가에게 여성 예술가들 참여시키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 그리고 모마에서 당시 노조가 만들어지는 것들을 구조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었고, 조직적으로 이제 못하도록 만들고 있었는데, 노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운동을 같이 한다든지, 이런 식의 활동들을 굉장히 현실 참여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랬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것도 저는 재미있지만, 이제 뭐,
이제 휘트니 이것들이 한 번에 항의 시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72년에는 이제 휘트니 미술관에서도 했었고, 그러니까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중반까지 끊임없이 이 미술계 안에서의 성차별 이슈, 아니면 임금 노동자의 채용 고용 이슈, 아니면 뭐 이런 식의 레이스 인종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앞에서 나서서 이야기를 하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도 이번에 리서치를 하면서 알게 된 재밌는 퍼포먼스, 그러니까 이게 항의 퍼포먼스인데 예술 작업인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휘트니에서 했었던 퍼포먼스인데, 이제 여성 예술가들이 굉장히 좋은 옷, 미술관 갈때 입을, 그 당시 사람들이 입었을 것 같은 뭐 깨끗한 옷을 입고 들어가서 도슨트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뭐 가드들은 뭐 이렇게 별, 이렇게 누가 도슨트인지 옷만 깨끗이 입으면 그냥 뭐 도슨트겠거니 하면서 이제 그 관객들을 이제 안내를 하는데, 이제 페미니즘 이슈라든지 이런 본인 뭐 인종 문제라든지 미술관 제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면서 비밀리에 퍼포먼스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현대 다시 또 이제 미술사를 거슬러서 보면 현대에 안드레아 프레이저가 했던 그 인스티튜셔널 크리틱하고 맞닿아 있는 지점, 그리고 그녀의 퍼포먼스도 사실 이 루스 리퍼드 퍼포먼스에 대한 어떤 오마주 같은 그런 성격을 갖고, 예,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사실 아직도 크게 달라졌나 싶을 정도로 계속 반복되고 있고, 계속돼서 이제 질문이 되어지고 있고 문제 제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것들이 그 소위 말하는 넘버 쇼라는 숫자 전시들이에요. 근데 숫자 전시라 함은 당시에 이제 그 새로운 예술가, 젊은 예술가들의 대부분은 이제 개념 미술이라는 것을 이제 새로운 미술의 형태로 이해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루스 리퍼드가 그러했듯이 이제 크리틱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전시 큐레이팅을 했듯이 예술가들 스스로도 굉장히 많은 글들을 써내고 있었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게뭐 솔로윗이 썼던 개념 미술에 관한 문장과 단락들이라는, 그러니까 본인의 이게 개념이 기반한 예술 형태다 보니까 그 개념을 정리하기 위해서 상당한 공부와 리서치와 글을 작성하고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랬을 때그또 개념 미술가들에게 또 굉장히 중요한 소재 중에 하나가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텍스트만이 아니라 숫자이기도 한데, 잠시만요. 그래서 이제 숫자 전시를 유명한 숫자 전시들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전시가 1969년 시애틀에서 있었던 55708칠인데요.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거는 그 당시 시애틀에 살던 주민 시민의 수예요. 그래서 이 숫자라는 게 계속 바뀔 수 있는 약간 랜덤하지만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수라는 것들을 의미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전시에서 참여했었던 작가들은 온카와라, 뭐 로버트 베리 아니면 솔로윗 같은 당시 이제 굉장히 젊은 남성들이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전시가 이제 넘버 쇼가 1970년 밴쿠버에 있었던 955000, 95만 5천이라는 전시고, 이 전시의 제목 또한 당시 밴쿠버에 살던 시민의 수, 주민의 수입니다. 근데 이 전시들이 사실 또 이제 뭐 최근에 전시들하고 연계되는 지점들이 많은데, 이게 루스 리퍼드의 모든 전시는, 뭐 거의 모든 전시는 예산이 늘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구현은 하고 싶고 의지는 있고 이게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을 때 나온 대안들 인 거예요. 그래서 예술가 작가들이 모두 다뭐 전시가 일어나는 시애틀이나 뭐 밴쿠버로 갈 수가 없으니 이런 식의 인덱스 카드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작가들이 일종의 지시문처럼 리퍼드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작업을 어떻게 설치해달라. 뭐 나무를 300개를 어떤 크기에 이렇게 어느 공간에 뿌려달라. 아니면 어떤 길이에 뭐 나무를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해달라. 이런 식의 인덱스 카드를 제작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한 작가가 그 다음 작가에게 요청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릴레이식이었다고도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게 결국은 책으로 출판이 되는데요. 그 책이라는 거, 그 퍼블리케이션이라는 게 리퍼드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전시의 매체가 되게 된 거의 첫 번째 전시였고요. 이런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뭐그 당시 파트너였던 세스 갤럽의 영향이 컸다고 합니다. 그 세스 갤럽 시겔 라우브라고 하던데 한국어로는 의 경우는 그 당시 개념 미술가 미니멀리즘 예술가들을 위한 어떤 예술 시장을 만들어 주는데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고 또 출판에 대해서도 좀 굉장히 다른 식의 안목들과 실험들을 했던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다 낱장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관객이 아니면 그 독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레이어를 순서를 바꾸고 어떻게 보면 그 전, 이거 자체가 전시가 되어서 관객이 큐레이터가 되면서 그 순서를 바꾸고 작업의 순서와 뭐 전시의 방식들을 실험을 해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었다고 하고, 사실 그 당시에 리퍼드 선생에게는 이 지시문 그러니까 예술가가 큐레이터에게 주는 지시문이라는 포맷은 조금 더 현실적인 예산이 없을 때 현실적인 실천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지시문이 이제 세월을 흘러서 지금에 오면은 그 한스 울리 오브리스트라는 그 큐레이터가 기획한 두잇 전시에 다시 한번 모토가 되어서 이제 예술가의 지시문을 큐레이터가 구현을 하는데 뭐 이런 식의 그것들이 또 투어를 하고 이런 형식으로 또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첫 번째 두 전시가 사실 그 남성 예술가와 여성 예술가의 비율을 생각을 해보자면 남성 예술가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던 전시이고 이 셀카 7500부터 이게 이제 켈라츠에서 기획을 했었던 전시이고 계속 이제 순회 전시를 하게 되는데 당시에 이제 젊은 여성 예술가들 아니면 심지어 켈라츠 여성 학생들도 참여를 했고 그래서 방식은 동일해요. 이렇게 그 여성 예술가들 근데 전원이 여성 예술가들이라는 것만은 바뀌었지만 그렇게 해서 그 지시문을 쓰고 그 지시문대로 구현을 전시를 구현을 하는 네, 그러한 방식입니다. 제가 그거를 영상에서 설명을 하는 영상이 있어서 조금 보여드리면 오히려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네, 이 지금 보이시죠?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보시면 로리 앤더스 작업이에요. 그래서 공간이 있고 공간에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주는 네, 그러한 전시입니다. 이게 한 사이드에 인덱스 카드고 다음번에는 이런 것들이 적혀 있고 이게 이제 뭐 글로 쓰기도 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뭐 아니면 어머니와의 불화에 대해서 글을 쓰는 여성 예술가도 있고 아니면 이런 것도 이제 자신의 감정 상태에 대해서 글을 쓰기도 하고 아니면 자신의 그 누드 초상 사진을 인덱스 카드에 넣기도 하고 어쨌 그 포맷은 동일합니다만 들이 이제 계속 발전을 해 나가는 거죠.
네, 그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인덱스 카드라는 것들이 새로운 전시의 형태로 가장 최선의 실험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저는 이번에 좀 저한테 흥미로웠던 큐레이터라 보니까 지점인데, 이게 지금 컴퓨터 나오기 전에 이제 작가 리스트예요. 그리고 누구한테 보내라고 되어 있고, 이것들을 제가 책에서 루스리퍼드 삶을 다룬 Six Years라는 이거를 이제 미술관 도록책으로 바꾼 거에서 이제 사진을 좀 찍었는데, 이런 것들 이렇게 정리하는 습관인데, 아까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만 라이브러리안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 인덱스 카드 정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재미있어서 좀 공유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한 번의 중요한 그 루시 리퍼드가 스스로 말하는 본인이 했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성공적인 전시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이 출판물인데요. Six Years. 그러니까 1966년부터 72년까지 예술의 오브제가 비물질화 되어가는 과정이 제목이에요. 이 책의 표지이고, 그런데 이게 굉장히 흥미롭게도 또 하나 공유를 드릴게요. 잠시만요. 이게 PDF 버전이 온라인상에 다 나와 있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다운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으나, 그렇습니다. 이 책의 내부인데요. 보시면 66년 하고 일종의 전시와 출판과 당시 문화의 역사를 본인의 관점에서 기록을 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books 해가지고 그 당시 나왔었던 중요한 책들, 아니면 여기 앨런 캐프로가 했었던 퍼포먼스에 관한 것들, 브루스 나우만의 했던 기억, 뭐 작업들, 에드 로슈카의 작업, 에드 루샤라고 말을 하던데, 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연대기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어떻게 보면은 개념 미술 아니면 그 비물질적인 미술을 기록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지적인 방법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본인 그 당시 있었던 역사적인 상황들에 대한 언급, 특별 그리고 그 당시가 사실 뭐 마틴 루터 킹이 암살당하고 베트남 전쟁과 함께 뭐 여성 다시 페미니즘 운동이 나오고 이런 것도 굉장히 그 복잡하고 큰 변화들이 많이 나오는 시대였잖아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과거의 그 오브제 기반한 모더니즘적인 예술 아니면 예술 시장에 기반하지 않고 새로운 것들을 하려는 예술가들, 큐레이터들에 대한 아니면은 저자들, 책을 쓰는 사람들에 대한 연대기적인 기록이고요. 이것들을 하는데 정말 상당한 시간이 들었다고, 물론 당연히 그렇겠지만 여기 뭐 댄 그래햄도 있고 다니엘 브랭도 있고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책이고, 이게 단순히 책일 뿐만 아니라 사실 전시의 역사에 관한 전시이기도 한 거예요. 제가 아까 인덱스 카드도 그 루스 리퍼드에게 중요한 건 출판물 전시로서 출판물 의 가능성을 실험을 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했는데, 계속되게 인생에 걸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자신만의 굉장히 라이브러리안적이고 아키비스트적이고 그러면서도 큐레이터적인 실천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구글에 치면 있더라고요. 이런 책들이. 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제 67년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책에 보시면, 그 사연 내용에 보시면 그 마틴 루터 킹이 암살당했을 때 그 현장에 대해서 글을 쓰고,
근데 사실 그 다음에 그것들을 삭제를 하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 예술에 그러면서 이제 기록을 이제 언급을 거기에 대한 코멘트가 그러니까 현실이 이렇게 거칠고 그리고 무자비하고 폭력적인데 과연 예술을 통해서 이것들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거나 액티비스트로서 본인의 실천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에 대한 큰 자괴감과 슬픔과 뭐 다양한 감정들에서 이제 시작을 그 챕터를 아예 덜어내게 되는데 그러면서 다시 이제 그 예술적 실천들에 관 새로운 종류의 가능성들에 대해서 이제 열어놓고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했던 것이 지금 이게 너무 팬시한 사진이기는 하지만 뉴욕에서 이제 다양한 일들을 아니면 큐레이터로서 저는 비즈니스 모델들을 만들었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프린티드 매터라는 뉴욕의 독립 예술 서적. 판매하는 서점을 솔로잇과 함께 만드는 거예요. 75년이고 지금은 너무 뭐 힙스터들 가는 공간이 되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 예술 출판물의 가치라는 것들에 대해서 누구나 좀 업신여긴다고 하나요? 이게 소중하게 다루지 않고 했던 것들을 하지만 그 개념 미술 기반한 예술가들은 대부분이 이제 언어, 종이, 이렇게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의 출판은 단순히 예술 작업에 대한 해설서나 뭐 광고가 아니라 그 자체로 예술 작업으로서의 가치가 생겨나고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교류하고 소통하고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공간으로서 네, 1975년 프린티드 매터를 열게 됩니다. 지금도 물론 뉴욕 가시면 예술계 분들은 거의 가방도 사고 이렇게 굿즈도 사는데 그런 공간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활동이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만 60년대, 70년대 그런 길에서 했었던 프로테스트들과 함께 또뭐 예술 노동자 연합 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했지만 이제 80년대 이게 80년대 활동이거든요. 80년대가 되면은 미국이라는 사회가 지극히 우경화 되잖아요. 특히 그 로널드 레이건으로 대변되는 그 80년대 하시면 아시죠? 이렇게 큰 어깨 각지고 남성 그 남성적인 미국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강조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PADD라고 하는 Political Art 뭐 Documentation and Distribution이라는 단체를 리퍼드 선생이 동료들과 함께 설립을 하는데요. 이것들이 사실 그리고 가장 그이 단체의 주요했던 시기가 84년, 85년인데 이 시기 가 바로 그 레이건의 재임 선거가 일어났던 네, 그 기간입니다. 그래서 선거 기간하고 선거 후까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술가들이 어떤 식으로 맞서야 하는지 왜냐하면 이거는 그 사실 예술가들에게는 생존의 문제로 다가올 수도 했으니까요. 어떤 표현의 자유라든지 아니면 문화 다양성 아니면 에이즈 이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레이건 정부의 철저한 무시, 저평가, 의도적으로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예술가들의 대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했던 이 단체에서 했었던 이 한국 제목이 너무 어렵긴 하지만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딱그전어그 대선 기간 중에 심리 상태와 연두 교서 너무 어렵죠. 심리 상태와 연두 교서라는 제목인데 이것들이 사실 그 재선에 레이건은 성공을 하지만 잠시만요. 제가 저문 때문에
하지만 그 예술가들의 공통된 액티비스트로서의 연대를 만들어내는 데는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선 참여 예술가가 한 130여 명이었다고 하고 뉴욕에서 그리고 8개의 전시장에서 작품을 했고 40명의 예술가 그룹이 7개의 퍼포먼스 작업을 했고 12명의 예술가들이 거리 작업을 벌였고 그리고 200여 명의 예술가들은 백악관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본인의 의견을 보내는 메일 아트 퍼포먼스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메일 아트 퍼포먼스의 제목은 이미지그램이라는 캠페인으로 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것들이 조직되는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민주적인 방법이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40%의 참여자는 이 선정위원회, 이 PADD 그 멤버들이 이제 초대를 하는 형식으로 했고, 나머지 60%는 참가 신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일한 주제에 관심 있는 예술가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은 이제 굉장히 많이 열린 태도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운동이고, 사회적 운동이고 문화적 운동이기 때문에 그 방법조차 방법 또한 민주적이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개선이 있었던 거죠.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68년 70, 뭐, 그 예술노동자 연합뿐만 아니라 이후에 리퍼드 선생이 뭐 남아메리카에 있어서 아엔데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술가들의 조직을 하려고 했지만 모두가 동의를 하진 않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인터뷰에도 나오지만 라우신버그 같은 경우는 리퍼드 선생 전화 받기 싫었다고 맨날 뭘 달라고 한다고 이런 식의 이제 말을 할 정도로 이렇게 어떤 모두가 같은 정치적 메시지를 표현을 할 수는 없고 같은 생각을 할수 없으니 참여자를 모집을 하고 어쨌든 그런 식의 방법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업프런트라는 거는 그러니까 출판물이에요. 그래서 본인들의 생각을 담은 출판물을 이제 계속 했었고 그때 이제 85년의 카테고리가 뭐 이제 이게 85년의 카테고리가 암울한 마음, 다양한 콜라주 기법, 자기결정권, 푸에르토리코 해방 만세, 프로파간다 기술 차용의 정치학, 균형을 위한 투쟁, 벽위의 파문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이제 조금은 80년대로 넘어가면서 좀 이제 길거리로 나와서 특히 로어 이스트 사이드라는 뉴욕의 특정한 지역들 예술가들이 굉장히 모여서 살았고 리퍼들도 거기에서 같이 동참을 하면서 삶을 있었던 그곳에서 퍼포먼스를 진행을 하게 되고 물론 지금 이 모든 프로테스트가 뉴욕 로어이스트사이드가 이제 젠트리피케이션 되는 그 과정들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No Taxes for Bomb 뭐 이런 식의 것들을 이제 길거리에 붙인다든지 이제 그 아웃 오브 플레이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길거리 예술을 하는데 사실 그 리퍼드 선생의 전시가 미술관이 갖는 구조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본인을 포퓰리스트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하나가 그 포퓰리스트가 지금은 너무 우파의 언어가 되었기에 조심스럽다고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결국은 모두를 Art for All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스스로 실천을 끊임없이 해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미술, 공공공간, 비미술관 공간에서의 예술 실천들이 시민들하고 만나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계속되는 실험이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전시에 참여했었던 작업들이고요. 이거는 이제 레온 걸럽이라는 예술가의 이단자의 삼지창이라는 85년 작업이고, 뭐그 너무 이미지 자체가 이미 너무 일러스트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뭐 어쨌든 그 사회적 약자를 삼지창으로 이제 옥죄는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한 비명, 처절함 같은 것들이에요. 아니면 그 당시에 또 이제 팝아트가 마구마구 뉴욕에서 특히 생겨나고 있었는데 뭐 제리 커런스의 데들리 포스라는 이런 작업 같은 경우 이 작가 같은 경우는 그 저희가 아는 이 작가도 팝 아티스트로 분류가 됩니다만 그 저희가 아는 그 행복한 팝 아니면 상업 문화를 비판하는 건지 찬양하는 건지 오히려 찬양에 가깝다는 거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미지들에 대한 의심 같은 것들을 오히려 좀 알려준다고 하나요? 그래가지고 그 상업 문화가 가져오는 심리적인 불안감이라든지 압박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감정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좀 골라주라든지 굉장히 팝적인 색깔과 이런 방식으로 담아낸 예술가입니다. 이런 예술가들의 전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84, 85년에 그 레이건 대선 재임 선거와 함께.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팝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리지만 그 길거리 예술을 계속 했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것도 또 하나가 이제 제니 홀저가 했었던 Sign on a Truck이라고 해서 이 작가들의 예술 이런 약간 투표에 대한 아니면 이 선거가 갖는 의미에 대한 정치적 메시지들을 담은 영상과 뭐 이런 문구들을 가지고 도시 곳곳을 돌아다니는 이 트럭이 다니면서 시민들에게 좀 경각심을 일깨워 주려고 했었던 네, 그러한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굉장히 그 전시라는 형태 가질 수 있는 그 정치적인 역할 아니면 문화적인 역할 같은 것들을 늘그 경계를 끊임없이 실험을 하고 확장을 하고 하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한동안 전시를 안 하시고 책을 쓰고 하게 되는데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80년대에 그리고 90년대에 페미니즘 예술에 대한 그것을 총망라하는 대형 전시를 기획을 하고자 하였으나 미국의 어느 미술관에서도 그것을 수용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사실 때가 아니었던 거죠. 그 미술관이라는 기관이 이렇게 문화 다양성이라든지 여성 예술가들에 대해서 열린다든지 타 문화에 대해서 열리게 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리퍼드 선생은 일종의 좌절 아닌 좌절을 느끼고 환멸 아닌 환멸을 느끼면서 미술계를 떠나게 됩니다. 뭐 미술계를 떠났다기보다는 이제 전시 기획을 안 하게 되고 그랬다가 이제 2007년에 그 15년 만에 해성같이 나타나서 기획한 전시가 Weather Report, Art and Climate Change라는 제목의 전시인데요. 그 너무나도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며 너무나도 당연한 그 귀결?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그 페미니즘 예술, 문화 다양성 이런 것들로 계속 계속 연구를 하고 진심을 다해서 실천을 하다 보면 그 결국은 이 생태 문제, 지구 온난화, 인간이 무엇인가, 동물은 뭐, 비인간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전시 공간이 지금 볼더 뮤지엄으로 되어 있는데, 콜로라도에 있는, 잠시만요. 얼굴 안 보고 하려니 쉽진 않은데, 아무튼. 너무 덥네요. 네. 그 볼더라는 도시에서 있었던 전시예요. 근데 볼더라는 도시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운 도시인 것이 그리고 웨더 리포트라는
전 씨가 볼더에서 있었어야만 했던 것이 이곳이 그 볼더 대학 콜로라도 주립대에 이제 캠퍼스로 그 공대가 굉장히 유명한 도시고 사실 그 도시 거의 대학 도시 같은 거고 대부분의 이제 학생들 아니면 교수들이 그 특히 이 기후위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들 가장 많은 비율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도시에 그 클라이밋 체인지 전문가들이 밀집한 그런 도시인 거예요. 그런 도시에서 있었기에 오히려 조금은 아예 더 그 다음을 이야기를 할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전시 도로 표지이고요. 그리고 네. 그리고 이뭐몇 작업들 전 실었던 주요 작업 중에 간단하게 이제 그 다음번 그 이슬기 작가님 강연하고 좀 연결이 될수 있지 않을까 해서 몇 점을 가져왔는데 우선 이 예술가들의 대부분이 뭐 제가 적어놓은 게 있는데 찾아볼게요. 그 대부분 의도를 한건 아니었으나 제가 정확한 숫자를 어디 적어놨습니다. 대부분이 한 3분의 2가 여성 예술가고요. 그리고 한 4분의 1 정도가 남성 예술가고 나머지는 여성 예술가, 남성 예술가가 팀으로 되어 있는 뭐그 정도의 거칠지만 그 정도의 숫자를 가진 전시였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흥미로운 그리고 그것들을 처음부터 의도해서 여성 예술가 퍼센티지 맞춰야지 해서 한게 아니라 그들이 이제 자연 아니면 그 환경을 대하는 태도 같은 것들에서 과거 대지미술가라고 불리웠던 미국의 그 남성 예술가들이 했던 행동들 어떻게 보면 지구라는 표면에 자신의 그 마크를 남기는 그러한 태도 들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일상 주변 자연을 다시 보고 그것들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사적으로든 아니면 공유를 해서든 나누는 방식들 그런 것들을 초점을 둬서 작가를 초대를 하다 보니 여성 예술가의 비율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들이 저한테는 이제 흥미로웠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강한 비판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 대지 미술가들이 이후에 그 환경 문제를 다루는 아니면 기후 온난화를 다루는 예술 연구가 그룹들과 전혀 연결 지점이 없다는 지점을 저희는 좀 비평적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참여 작가들의 또 상당수가 그 과학자들과의 협업을 해서 이제 랩을 만들다든지 이런 식의 방법들을 사용을 하거든요. 이 미스 메리 미스의 작업은조차도 제가 지금 그 웹사이트를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잠시 랩의 개념이에요. 아, 네. 잠시만요. 네, 이게 이제 그 메리미스가 하는 랩이고 아티스트 사이언티스트 커뮤니티 해가지고 이제 같이 만드는 작업이고 아까 보여드렸던 작업 같은 이 사이트도 한번 들어가 보시면 흥미로운 것들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상당히 오랜 기간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리서치를 했기 때문에 네, 재밌는 실험들 아니면 포인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도시 전체에 이 파란색 닷을 커넥 닷이잖아요 하는 건데 이 볼더라는 지역이 주기적으로 이제 홍수가 나서 침수가 되는 지역이고 이것도 이제 지구온난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홍수가 나는 횟수도 빨라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디까지 물이 찰 건지에 대한 마크 포인트인 거예요. 이 파란 지점들이.
이거 이게 지금 미술관 입구이고, 그래서 모두에게 여기까지 물이 차면 넌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들을 이제 도시 전체에 뿌려놓고 이야기를 하는 굉장히 직접적이지만 충격적이고, 그리고 그렇게 사실 그 클라이밋 체인지라는 게뭐늘안 다가오는 게 문제였잖아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건 알겠으나 일상에서의 그 괴리감 같은 뭐 탄소 배출 뭐 이랬을 때도 너무 이제 큰 문제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일상에서 계속 경각심을 일깨워 줄수 있는 일종의 캠페인성 작업들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저는 이 작업도 재밌어요. 이게 다 외부 작업도 있고 실내 작업도 있었지만, 미술관 안의 작업도 있었지만, 제인 맥메한이라는 또 여성 예술가가 그 빙하 전문가와 또그 솔러 패널, 태양광 패널 전문가와 함께 만든 작업이고요. 이 빙하를 가지고 와서 이 빙하를 얼리는 냉동고를 만드는데, 그 냉동고를 태양열 패널을 사용해서 외부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렇게 자연의 그 순환되는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관객들이 와서 보고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이해 또 높이고, 그런 과정들이었습니다. 왜냐면 이 거의 마지막 작업인데요. 이게 네, 마지막 작업이고 여기서 좀 이야기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뉴튼 앤 헬렌 해리슨, 더 해리슨즈라고 하는 예술가 커플이고, 이 커플은 굉장히 70년대부터 지구온난화 문제를 이야기를 했던 매우 흥미로운 예술가들이에요. 그래서 70년대부터 이제 지구가 뭐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죠. 어디까지 그 스레벨이 올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영국에서도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작가들인데, 이들의 인터뷰를 보면 자신들이 이제 70년대 그 지구온난화를 이야기를 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이제 생태 문제에 대해서 결심을 한 것이 하나가 오래 살아야겠다라는 거였대요. 왜냐하면 장수 이 프로젝트를 세상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알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테고, 우리는 하지만 이 길을 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래 살아서 자신들이 했던 그 리서치의 결과물들을 이제 세상이 알고 그리고 다시 이야기를 할수 있는 그런 시점까지 살겠다라는 게그 70년대에 첫 번째 했던 모토 아닌 모토였다고 하는데, 이것들이 이제 드디어 한 4, 50년 걸린 거잖아요. 40년에 네, 걸려서 이제 모두의 예술가들 실천에서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이고 국가적 정책에서도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중에 한 작업이고요. 이거는 이제 예전에 그 보스턴 미술관에서 하려고 하였으나, 거절당하고, 그것들을 이제 최근에서야, 캘리포니아 그 모카에서 했었던 전시인데요. 이거 조금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술관 안에 돼지가 살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근데 이 돼지는 굉장히 관심받는 걸 좋아하는 돼지라고 해요. 그리고 아이에게 제일 좋아하는 맛있어하는 것들을 주면서 이제 하지만 그 사람들이 사실 도시에 살다 보면은 그 동물들이 자연을 어떻게 커넥트하고 바라보는지들을 굉장히 그러한 관계들에 대한 단절이 심하잖아요. 이두 분이 예술가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시 미술관 안으로 체험을 하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한테 흥미로운 지점은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미술관이라는 공간이 어떤 화석이라든지 사라진 거, 옛날에 있었지만 사라진 무언가를 보존을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아카이빙을 하고 전시를 하는 공간이라고 말을 한다면, 정의를 한다면, 사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
아니 동물 일상에서 동물을 보는 행위 이런 것들과의 단절은 분명히 있고 그런 것들을 단절을 다시 아카이빙을 해서 일종의 화석과 아카이브와 자료로서 전시를 하는 공간으로서의 미술관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 작업들이 상당히 흥미롭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스로는 이두 분은 그러니까 어떤 지금 일어나는 상황이 아닌 그 예전에 있었으나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분들의 오래된 작업 중에 하나가 오렌지 나무, 오렌지 카운티에서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서 오렌지 나무가 사라지니까 오렌지 나무를 미술관 안에 전시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보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술 작업들을 실천을 하셨던 것도 있고 이런 것들 이제 기후 위기로 사라져가는 많은 것들을 다시 보관을 할 곳은 미술관밖에 없다. 이런 박물관밖에 없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시거든요. 저에게는 그런 이두 분이 정말 연세가 네, 많으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 환경 이슈들 아니면 그 지금 우리가 예술을 통해서 저는 큐레이터다 보니까 예술을 통해서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특히 루스 리퍼드 선생 같은 경우는 Make people think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전시 본인의 활동을 통해서 예술 관객이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생각을 하는 기회를 좀 다른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는 기회를 주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새로운 동시대 예술 실천들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Ending of a story that began 40 years ago and then was quiet. For 40 years, and now has been alive for an afternoon.